여기서 우선 저번 시간에 특기 포인트를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좀 스킬도 좀 찍고 그렇게 좀 가고 싶은데 인텔리전스 이거를 좀 남는 자리에다가 마력해한테 끼워주고 그 다음에 보자 근력 주력 도구 커맨드 최대 HP 네 녹화 켰습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사제 전사 민첩 회피율을 상승시키 이거 좋은데? 이거 만땅 흘리기 일단 만땅 근데 흘리기는 이거랑 겹치네? 이거 두 개 끼면은 중첩이 되나? 되겠지? 근력 이것도 회피 SP 회복 안 맞으면 끝 아니야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근력을 올리면 아니다 HP 저는 요거를 좀 찍어줄게요 라이프업 이게 또 스킬에 비해서는 적게 드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질풍 전사 HP 체력 민첩 PR 확률 마도 요렇게까지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 류도한테 류도 근데 자리가 빡빡하구나 땅이랑 폭렬 얘 마법 쫓기고 있구나 아직까진 잡몹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스전 스킬보다는 요런 걸 끼긴 해야 되니까 요 상태 그대로 남는 거를 차라리 그냥 마렉한테 껴주겠습니다 우리 마렉이한테 마렉이한테 남는 스킬들을 흘리기 뭐 이런 걸 껴주겠습니다 더프니스 그리고 남는 것도 뭐 있나? 없네요 자 그리고 마력은 엘레나랑 티오 중에 역시나 티오한테 주는 게 낫겠죠? 티오한테 인텔리전스를 주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나머지 특기 포인트로 천방용진검을 좀 찍고 싶은데 저는 찍어 몰라 찍고 싶을 땐 찍는 거죠 근데 다음엔 6천 드네 자 어쨌든 앞으로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뭐지? 이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저 따라가면 되나? 아니 뒤에 살짝 쳤다고 저렇게 약간 그냥 함정인가 보구나 이건 뭐야?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니까 저 세 개를 찾아가지고 여기 또 있네요 요걸 세 개를 찾아가지고 문을 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뭐 아이템인가? 깨져있네? 더 이상 못 들어가네요 여긴 여기 뭐 있다 이게 뭐야 아니 이러다 나중에 우주로 가겠어 이거 뭐야? 멸마의 활? 저 이렇게 그 밀레니아템이 이런 땅에서 나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거의 제발 가라 좀 악티러스보다 많이 감성이 없어 보이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요걸 하면서 뭔가 악티러스가 더 나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계속 게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악티러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멸공의 활? 멸공의 횃불도 아니고 여기도 뭔가 아이템이 저런데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들어와서 확인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반대편에 갑옷 하나 그리고 요런 데는 아이템이 없고 네 부금 좋은데 아니 부금보다는 게임성을 칭찬을 해야죠 설마 여기도? 이것도 중보스인가? 자 적들의 HP를 보면 알겠죠 중보스 맞네요 나가퀸 야 이렇게 히어로즈에서 보던 애들이 여기서도 나오네 나가퀸 중간 보스들인데 이거는 크리티컬로 캔슬하는 것보다 류도 차례로 아니다 캔슬을 얘를 크리티컬로 캔슬을 시키고 그 다음 류도의 선정검으로 요걸 캔슬 먹어라! 요걸 캔슬해주고 저쪽 건 크리티컬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센 거 나무별로 요런 거
어, 아, 안 돼. 난무 멸 갑니다. 니가 킨. 어, 1999. 어, 턴 잡았네요. 좋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공격을 하겠네. 여기서 임팩트 볼로 요거 일단 캔슬시키고. 간다. 임팩트 봄. 저 뒤쪽에 있는 한 마리가 또 캔슬이 안 되겠네. 이렇게 1204. 좋습니다. 안 돼. 어, 오, 회피. 웬일? 웬일?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턴이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공격 마법 같은 걸 써가지고 좀 더 강력한 데미지로 두 마리를 동시에 공격. 레즈 이런 걸 써가지고. 아니요, 캔슬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을 캔슬 시킬 수가 있어서. 유적에서 이런 걸 쓰면은 유적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유적에서 저런 걸 써도 되는 거야?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4000짜리 일단 때리고. 아, 나이트메어 볼은 캔슬을 못 시켜요. 어, 여기서도 어차피 턴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차라리 마법을 쓰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고요. 헬버너가 전원이었죠? 그러면은 류라이가 이게 또 4레벨이긴 한데 이게 더 제가 보기엔. 아, 근데 이건 또 방향기구나. 그러면 헬버너 한번 써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마리만 일단 크리티컬로 이거 캔슬. 빨강 쓰면은 모르겠어요. 일단 보스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아서 안 쓰긴 한 건데 아마도. 어, 좋아요. 딜 좋고요. 이거 캔슬. 아, 좋아요. 카운터 플러스 캔슬. 근데 다음 타가 문제다. 피오라. 근데 약간 디버프 같은 걸 많이 쓰네. 공격보다는. 이건 뭐 맞아도 별로 영향가가 없죠. 기술이 일단 봉쇄해야 되는데 뭐 기술 안 쓰면 되지 뭐. 마법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류도랑 티오의 기술기가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안 쓰고 마법. 대진. 어, 못 써. 그럼 그란지오. 어, 이거 왠지 땅 속성인데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써보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 바람 속성. 아, 이거 1레벨이구나. 안 되겠다. 헬버너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죽을 때가 거의 다 돼갔을 거예요. 이게 1000 남았고 이게 6000 남았으니까 요걸 때려야겠네. 1654. 헬버너. 지옥의 버너니까 어, 아마 계란후라이를 좀 잘 잘 만들 수 있겠죠. 가끔 진짜 막 세세한 게임들 보면은 실 내에서는 메테오 같은 거 못 쓰게끔 해놓고 막 그런 게임들도 있는데 이 게임은 그냥 이렇게 유적이라던가 실내던가 뭐 어디서든 그냥 전체 마법을 막습니다. 6 남아있으니까 이제 후딱 마무리.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난나란 스타에그? 잠깐만, 이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쪼무레기가 에그를 준단 말이야? 어, 방금 에그를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에그를 받았어요. 뭐가 들어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범플레인, 일단 불 쪽이고 그 다음에 그라긴, 땅 쪽이고. 어, 이거 그라긴의 다음 거를 아마 다른 에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라긴 다음 거가 다른 에그에는 없었죠? 그라긴이 있는 에그가, 아, 요거네. 오케이. 없네. 저 봐야겠다. 어, 이 스타에그의 그라긴 다음 스킬을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다른 데는 뭐가 있나? 어, 딴 건 뭐 그냥 그러네요. 어, 이 땅 궁극이나 봐야겠다. 요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맥스 찍어놓고 그 다음에 30짜리 없네? 45가 그나마 낫네요. 45짜리 두 개 하나 또 찍고 이렇게 하면 26레벨이죠? 근데 아직도 안 뜨는 거 보니까 30레벨에 뜨나 본데. 아이고, 잘못 찍었다.
진가? 라이가? 29레벨인데 막혔네요 이런. 일단 여기서 돌아가서 세이브 포인트에서 MP 좀 채우고 오겠습니다. 되게 편하네. 세이브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보 잡고 회복하고 보스 잡고 회복하고 이 완전 꿀이네. 이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레이저를 끌려면 뭔가 제어실. 제어실로 가기 전에 여긴 분명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데는 괜히 있는 게 아닐 거야. 아이템이 있을 거야. 역시나 광륜의 갑옷. 광륜? 광륜의 갑옷. 그리고 이렇게 시점 바꿔가면서 요런 데 혹시 뭐 아이템 또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자, 장비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주겠습니다. 광륜의 갑옷 다크 아머에서 번개 내성. 왠지 여기서 나온 보스가 번개의 속성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그란지와 아닐까요? 아 근데 그러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뭔가 색다른 화려한 마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반대편은 신비의 비약. 요거 하나밖에 없나? 이런데 뭐 없나? 이 하나를 먹기 위해 왔단 말이야? 없네요. 갑시다. 여기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세 번째 중보가 나오겠죠. 로 제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벤트 발동? 이곳이 데몬즈 로우의 중심입니다. 어둠의 병사에게 명합니다. 신의 검을 파괴하세요. 바르마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도 명령을 수행하세요. 명령 거부합니다. 저는 신의 검 그라샤벨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명령 거부. 이에 불능. 나는 지휘관으로서 명령합니다. 제 마스터는 저 자신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마스터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무효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불능. 제어 장치를 수리의 필요성이 감지됩니다. 헐. 아, 내 안에 들어오지 마. 티오는 이제 너희들의 인형이 아니야. 그만둬. 수리 완료. 임무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세요. 그만둬 티오. 우린 동료잖아. 티오, 넌 자유라고 말했잖아. 자기 스스로가 마스터가 되라고. 마렉? 그래, 나는. 내가 마스터가 됐어. 저 어제 길 못 찾진 않았어요. 단지 그 템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 많이 갔을 뿐이지. 마렉, 전 당신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안 통해. 어째서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명령을 위해 존재합니다. 티오는 124는 124는 기능 오류 폐기 처분합니다. 똑같은 애랑 싸워야겠네 그럼. 전투 발동. 이렇게 세 번째 중간 보스전인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이 은근히 대사를 다 읽어가면서 기술 똑같은 거 쓰네. 대사를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거랑 또 그냥 혼자 따로 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꽤 커요. 은근히 이 티오는 HP가 얼마나 될까? 딱 보니까 한 2만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 후딱 잡아봅시다. 수화단. 여기서 그냥 공격을 쓰는 게 낫겠죠? 비상천정검. 두개골을. 아유 왜 그런 잔인한. 이 누구야? 얘는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이 친구도 이제 더 이상 이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죠. 이거 캔슬 되나? 그 빨간 선에 들어와 있지 않았네. 조금만 늦게 썼거나 아니면은 크리티컬 공격을 할 겁니다. 원래 이런 애들은 좀 때린 다음에 깨닫게 해줘야 돼요.
뭘 쓰는 거지? 절풍 잠깐만. 바람을 끄습니다. 이거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오, 이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야, 데미지 끝내준다. 여기는 힐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뚜까 패고 나무 전체 힐이 있는 캐릭터가 아마 유두였던 것 같아요. 멸 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엘레나가 또 전체 회복 필살기를 하나 배웠기 때문에 그걸 쓰면 되겠다. 여기서 수화단을 끊고 요걸로 캔슬로 끊고 그 다음에 엘레나 턴 왔을 때 여기서 생명의 물방울을 쓰고 그 다음 턴은 류도로. 어? 야, 류도가 턴을 먼저 못 잡네. 자, 어딜 가려고? 어디가? 아, 요거 보여달라고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센데? 자, 이걸로 HP 다 채울게요, 일단. 이걸로 피 다 채워주고 다는 안 차는구나.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티오. 아, 이거 참 되게 애매하게 걸치네요, 자꾸. 여기선 크리티컬로 끊어야겠다. 아! 연화 쓰네. 와, 캔슬됐어, 류도. 건무 자전 충전하고 있었는데. 야, 너무하는데? 그냥 기본기만 쓸까, 계속? 네, 이거는 안 올렸어요, 제가. 어찌됐든 일단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여기서는 크리티컬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요번에 캔슬 못하면 안 돼! 때려! 아우! 치! 아... 근데 휴이가 엘레나한테 밖에 버그가 안 좋았네. 다행이라면 또 다행이네. 와, 거기다 카운터 날려? 너무 사정없이 발리는데 지금? 아니, 4대1인데 이렇게 발려도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재워볼까, 한번? 안 자겠죠? 와, 또 캔슬 되나? 야, 진짜. 야, 너무 빠르다. 에, 턴 돌아오는 게 너무 장난 없네. 안 되겠다. 저런, 뭔가 이거 해봐야지 하면서 실험적으로 쓰는 그런 스킬은 쓰면 안 되겠고,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해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어. 1인기 중에 제일 셀 만한 게 없네. 샤키드 한번 쓰고 류도의 힐. 여기서 니케로맘 이걸로. 아, 근데 1레벨이네. 1레벨이면 별로 안 찰 텐데. 이제 그만둬요. 샤키드. 네, 그러게요. 워프 신발도 있는 것 같아요. 디버프 그냥 쓸까요, 진짜? 요 상태에서 이 또 크리를 크리를 또 넣으려고 해도 아마 못 따라잡겠죠? 해보자, 한번. 자, 끊어. 오케이. 그래도 요번엔 제대로 잘 끊었네. 많이 차네, 그래도, 이것도. 자, 마렉, 턴 잡어, 아우! 야, 진짜, 타이밍 예술이다. 그래도 뭐 4대1이니까, 우리는 막 킬도 하고, 할 거 다 해가면 싸우니까, 지진 않겠는데, 야, 빡시네요, 얘. 많이 빡신 적이네. 그래서 또 크리티컬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나이트메어 볼로 재워볼게요, 한번. 아까 일단 실패. 오! 카운터 먹었네? 자, 천정검으로 중간에라도 일단 끊고 카운터 플러스 캔슬. 그 다음에 이걸로 아마 안 자겠죠, 분명히? 자면 보스가 아니지. 아, 생각해보니까 오토마타인데 인형인데 잘 리가 없지. 자면 또 설정이. 와! 아, 저걸 좀 회피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구나. 수화단.
아, 크리 공격할 걸 그랬다. 어, 방금 거는 약간 미스가 좀, 제 생각 미스가. 야, 이거 많이 맞겠다. 아니, 피통이 대체 얼마길래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죽는겨? 자, 그나마 휴이가 제일 기본 그 공격이라서 데미지는 별로 없었는데 8600 남아있네요, 지금. 천마용진검을 한번 써야되는데 이럴때 2캐로만 한번 쓰고 여기서 크리티컬로 끊고 자, 들어갈까 과연? 아, 느려. 너무 느려. 그 다음에 나무 오랜만에 한번 센거 넣자. 그리고 얘도 수화단. 난무 미야해. 근데 역시 적이 아무리 세도 이렇게 4대1로 다굴 때리면은 이길 수가 없죠. 참 RPG 게임들 보면 항상 다굴이 진리단 말이죠. 무조건 그냥 다굴. 어, 턴 잡았으니까 선정검으로 캔슬 시키고. 역시 멜피스가 진보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 크리로 한다 해도 아마 되나? 이 정도 거리면 되겠죠? 크리티컬? 어, 때려! 오케이! 야, 잘했다. 진짜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SP 다 썼으니까 오랜만에 번 스트라이크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또 1인기니까 1691 거의 다 잡혀가는 것 같은데. 자, 마리턴 잡았고요. 여기서 아, 없다. 어떡하지? 아, 크리티컬 이게 안 들어가겠죠 아마? 먼저 턴을 못 잡을 텐데 분명히. 자, 잡어. 아, 저 도끼 저거 찍으려는 순간에 아, 저 상태로 맞네. 한 1초만 더 있었어도. 어쨌든 HP가 별로 안 남아있으니까 막타로 이제 아무거나 이런거 써도 죽을겁니다. 야, 카운터 회피 플러스 카운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저거 못 끊겠죠? 한 대 더 맞겠네 이거. 와, 진짜 행동력 빠르다. 그죠? 아까 요청하신 전문사전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장전을 해놨는데 그냥 천적 없었으면 죽었겠는데. 먹어라! 그래도 멋은 있는데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쓰게 되는 그런 스킬. 자, 750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야, 수류탄 투척. 이렇게 끝. 인형을 수류탄으로 죽이다니. 좀 더 분발해야지. 잔인하다. 난나란 파군. 엘레나 레벨업. 티오 명령 빛 파괴하라 어둠에. 미안해요, 당신은 명령에 따른 것 뿐이에요. 예전에 나와 같이. 하지만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없겠지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빛을 파... 명령... 안녕. 저것이 데몬즈로우의 제어 장치입니다. 저것을 파괴하면 바람의 벽은 사라집니다. 좋아, 가자. 요렇게. 근데 이거 전투 한 번 더 있을라나? 없겠죠? 그냥 이거 가도 되겠지? 뒤로 돌아와서 회복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파군도 장착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것으로 어둠의 진영에 속해 있었던 전력은 모두 활동을 정지하였습니다. 적이 없어졌으므로 신의 검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바람의 역도 사라질 것입니다. 가시죠. 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군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술 포인트 되게 많이 모였네. 우선은 디스커스 요거를. 와, 100 넘네. 파군 소비 SP를 5 낮춘다. 좋네요. 파군 장착시키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강화. 요걸로 스타에그. 아니요, 그런 거 못 얻습니다. 여기서 이 스타에그의 레벨을 조금만 올려줄 건데 좀 싸고 저렴한 거 없나? 와우, 30레벨이 돼가지고 몇 개 생겼죠? 이 상태에서 아, 안 되네. 한 50 그 정도 되나? 라이덴, 요미, 휴네 37, 40대도 안 뜨면은 그냥 딴 걸 찍을까 생각 중인데 지금. 40대 떴네. 그란지오. 아, 그란지오네. 에이, 참 괜히 찍었어. 그냥 공격 마법 그 에그가 하나 더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괜히 찍었네요. 자, 차라리 이걸 찍을 바에 다른 거를 올리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아깝네요. 아마 그 이거였나? 뭐 하나 좀 부실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찍어주고 싶은데. 휴이 스플래쉬, 라이가, 그란지오, 미케로맘, 잠깐만. 아, 이거 아직 안 찍었구나. 그라비티 에그. 이거 됐고, 아마 엘레나 거였던 것 같아요. 엘레나 께, 아닌데? 엘레나 께 아니구나. 티오 께 이게 휴네룬이 안 찍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이씨. 다른 데 너무 날렸어요, 포인트를, 방금. 그리고 6800이 모였기 때문에 천마 용진검을 다섯 개를 찍을지, 아니면은 이 티오의 나무별, 요게 또 딜이 좋으니까 요걸 찍을지 조금 고민 중인데, 천마 용진검을 찍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인공의 로망이 있으니까. 남자는 역시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사 플러스 주인공의 로망이 있으니까 요걸 찍어가지고 한번 저거의 극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지? 돌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저 움직이던 저기계도 멈췄네요. 다 멈췄네. 그냥 싸그리 다 올라가서 원래 왔던 장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또 그 바람에 거기까지 또 가야 되죠. 아, 귀찮네요. 뭐야, 아, 올라가라고? 바람의 벽까지 가서 그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엔딩이 거의...는 아니겠죠? 아니겠지? 또 우리 냄새충이 또 냄새를. 바람이 멎었다! 오, 반대편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이게 바로 그 아까 말한 그라나 샤벨이라고 하는 그 검인 것 같은데, 생각한 거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네요. 저는 하얀색의 그 백은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 대진이요? 대진은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신의 검 그라나 샤벨인가? 드디어 도착했어. 드디어 발견했다고. 아, 이 얼마나 신성한 모습인지. 그런가? 난 처음으로 남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이런 걸 대체 누가 어떻게 옮긴다는 거지? 라고 하는데 한번 저 숲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지가 않네. 뭐야, 반지가 막 떨어져 있네? 에너지링. 네, 대진 맞을걸요? 이따 전투 발생하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가 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 말고 이런데 분명 아이템이 어딘가 있을 건데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그 칼이 박혀 있는 그곳으로. 대지협곡 4로. 대지협곡. 바로 이벤트 발동. 저건가?